/사진 등 후 tvn 신서유기 6분 방송화명 캡처 신서유기 6분에서 몽개그의 대가 이수근이 피오의 몽개그를 인정했다. 4일 오후 방송된 케이블 채널 tvn 예능 프로그램 신서유기 6분에서는 기상미션으로 비몽사몽 단체 줄넘기가 진행됐다. 기상미션 전날 은지원은 혹시 단체 줄넘기 뭐 그런 것 아니야 라고 추측했고 실제로 은지원의 촉이 맞아떨어졌다. 멤버들은 기상하자마자 비몽사몽으로 마당에 나가 단체 줄넘기를 했다. 줄넘기를 하던 중 피오가 계속 줄에 걸렸다. 심지어 뒤로 넘어지는 몽개그까지 선보이며 웃음을 자아냈다. 결국 멤버들은 기상미션에 실패, 아침을 각자 챙겨 먹게 됐다. 피오의 몽개그를 본 이수근은 엄청난 아이가 들어왔네 라고 말하며 피오의 몽개그에 감탄했다.